자, 역시 초구. 토끼 윤화랑 여우거지. 자, 일단은 좀 상당히 지금 테이블이 세 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재밌으님, 이윤아가 왜 19점인지 이윤아 알자. 메스. 그럼 뒤에 있는 이게 눈이 좀 저거하실 건데, 예, 이것도 저겁니다. 방음판? 뭐라 해야 되나? 흡음재? 밖에서 안 들려요. 아우, 귀 아파. 하루 종일 막 이거 마스크 차고 있으니까 귀때기 아파. 여기는 스튜디오. 당구비는 10분에 한 98,000원 정도 합니다. 97,000원이면 저렴한 편이네요. 97,000원, 아, 그죠? 저렴하죠? 네. 그 정도면 한달 당구를 라파에서 사겠어요. 에어컨도 있고 좋은데, 예, 용사분 때문에 못 틀고 있어. 에어컨 좀 꺼. 난 너무 추워. 자, 빗겨치기 대회전인가요, 지금? 아, 로운 파파님 반갑습니다. 더블? 야, 여러분 이런 거 박수 받아야죠. 예, 100% 이해합니다, 저도. 아, 아깝다, 토크. 야, 근데 초이스는, 야, 멋졌네, 지금. 자, 거의 뭐 동시탄 느낌이죠, 지금. 그죠? 진짜 0.01초 차이로 뭐 테이블이 먼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럴 땐 그냥 어떻게 한다? 앉는다. 동호인들끼리 많이 게임 치잖아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앉으면 됩니다. 조이가 간다로 CV 가면 웃길 듯. 저희가 한 대로 CV? 그 재밌겠다. 저희가 조금 더, 스튜디오를 빨리 오픈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었는데, 빨리 오픈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많이 좀,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당구장인 줄 알고 신고할 뻔했어요. 신고할 뻔했어. 감사합니다. 선수 바느질도 짰어요. 그랬으면은, 한 내년쯤 돼야지 저희 하죠. 지하층은 아니니까. 오, 좋아요, 유나짱 지금. 코시기가 죽을 쓰고 있지만 유나짱은 자기 애보를 치고 있네요. 자, 지금 대회전. 바로 쳤네요. 예. 오, 라인 괜찮은데? 오, 정확한데요. 박기리님, 어서 오십시오. 오, 좋아요. 양똥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시기.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를수록 호시기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테이블이 미세하게나마 짧아질 테니까 호시기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17이닝 7대8. 진짜 뭐 호시기 지금 아주 그냥 괴로울 거예요. 압돌 대회전. 호우. 화이트도 있나요? 사님 스타일이 바뀌신 듯해요. 아, 달라진 거 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욕할 일도 없는데 저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욕 많이 하세요. 이유나는 이창호가 왜 저러는지 이유나 알까? 키키키키. 아, 안 되겠다 이거. 자꾸 재밌스님 닉네임이 자꾸 손이 가는데? 덩어리 한번 때려버릴까? 재밌스님. 나 20 단약했네. 저 벙어리 최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받으면 강퇴라던데. 몇 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오늘 재밌음 때문에 몇 번인지 알게 될것 같은데. 이유나 옆에 괄호 숫자는 나이유. 요건 제가 캡처해가지고 재밌음 제가 유나한테 보여줄게요. 나이만큼 공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탑랭커. 나이만큼 이닝을 치겠지. 그것도 일리 있지. 자, 리버스! 좋아요. 하면서, 라인 그려야겠죠? 그래도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좀 자칫 같은데? 좋아요. 너무 진짜 몰랐어. 자, 호식이 리버스.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세면 돌아버리는 거지.
대웅 23이닝 14점, 에버는 0.6.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런지. 신대성 보고 사면 안 되겠다. 혹시 좀 이제 잡았나요? 아까 좀 공이 조금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 부담은 뭐냐 확신이 조금씩 드나? 저도 젠투 쓸 땐 Q랑 대화했었는데. 아 Q랑 맞죠. 대화한다니까요. 처음 Q 사면 진짜 그래. 제 Q도 이름 있는데. 네 이름 뭐냐? 보구리. 호구라 지금 이제 스타트 하자 이러면 이제 호구리가 반응을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허큐 구라운 모델입니다. 뒤로 돌아서? 설마 있나 이거? 완전 깜짝. 와 이거 뭐 이거. 우와 싸죠? 호식이는데 지금 갑자기 또 지금 파닥파닥 또 치고 있는데 또 4조 지금 에버가 지금 뭐야 0점 거의 9까지 왔다고? 아니 14이닝에 6점 치던 애가 야 이거 에버 1넘기면 대박이네. 저는 좀 이번 호식이 경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화려한 고충년님 별풍선 555개 감사합니다. 코큰마캅 코큰마캅 저 꾸준님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욕이라니요 중꿀리.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자 호식이 원래 28점까지 왔어요 여러분. 야 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14이닝에 6점 치고 있었다고. 17이닝 동안 지금 22점 쳤어. 그다음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첫 번째 공 이탈. 이 전 경기에 경기 민기랑 한 경기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자 호식이 아 그래도 35이닝이면 에버 몇이야? 0.8, 0.9, 0.9 넘겼네 그래도. 야 초반에 만게임인데 만게임 진짜 만게임이었는데 진짜 밤 11시인데 지금 실제적 리듬은 한 오후 한 5시 정도? 자 여러분 오랜만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저희가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 네. 1시 네. 1시 한시 자 내일 또 하고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재밌으면 아까 벙어리 죄송해요. 아직 이거 너무 치셔가지고 벙어리 한번 드렸거든. 다들 편안한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편안한 되시고 내일 오후 1시에 만나요. 유나야 까꿍 창호야 민기야 빨리 우리 민기 여러분도 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뿅. 바이바이.